안녕하세요. 북한강튜브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잔디밭 관리를 위해서 잔디 깎이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전원주택에 정원은 잔디와 화단으로 구분해서 보통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잔디 관리가 힘드신 분들은 이제 이런 자갈을 깔기도 하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인 정원은 잔디밭으로 이렇게 조경을 해놨고요. 잔디밭에 현무한 판석으로 이렇게 조경을 해놨습니다. 요즘은 기계가 잘돼 있어가지고 잔디 깎기 기계가 있으면 이거 뭐한 30분이면 이 정도의 그 잔디밭은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제 깎아줄 수도 있고요. 이 기계가 편리하게 돼 있어가지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은 전원주택 로망은 있는데, 이 잔디밭, 잡초, 이거 어떻게 관리하느냐, 직장 생활하면서. 근데 실제로 도전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즘 기계화가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기계 장비들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잔디깎이 기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 화단에 황금 달맞이 꽃이 너무 이쁘게 피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황금 달맞이 꽃, 정말 황금색으로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잔디밭은, 저희 집 전원주택이 총 200평인데, 주택이, 바닥 면적이 40평,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가 한 10평, 그리고 이 잔디밭 정원은 평수로 따지면 한 100평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집 뒤쪽에도 잔디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옆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잔디로 이제 되어 있는데, 주택 보시면, 이렇게 옆에도 잔디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잔디밭에 이제 군데군데 하얀 부분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잔디밭이 패여서 그 모래로 떼밥이라고 하는데 모래로 이렇게 올 봄에 잔디가 자라기 전에 이렇게 뿌려줬더니 그래서 이제 그 패인 부분을 이제 고운 모래로 이렇게 이제 메꿔주는 거죠. 그럼 잔디가 더잘 자란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모래 떼밥을 뿌려놨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잔디깎이 기계는 입니다. 예, 얘는 이제 그 휘발유로 이제 시동을 걸어서 그 연료는 휘발유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뭐 자주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주식이 뭐냐 그러면 이제 잔디깎이 기계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휘발유로 이제 그 어떤 전선 연결 없이 독립적으로 이제 운행할 수 있는 자주식 잔디깎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동식. 말 그대로 수동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밀면서 깎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전기식이 있는데 전기식은 전기 선을 연결해서. 근데 이제 전기식 같은 경우는 선이 이제 길게 연결하는데 그
끌고 다니기 굉장히 불편하고요. 정원이 넓은 경우에. 그리고 그 잘못하다가 그 잔디깎기 날에 그 전기 전선을 또 끊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발유로, 연료를 구동하는, 자주식 잔디깎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보시면, 얘가 이제 수동 핸들인데, 얘를 이제 이렇게 누르면 앞으로 전진, 놓으면 멈추고, 스탑, 전진, 멈추고. 이게 여성분들도 이제 운전하기 쉽고요. 그래서 지금 얘 구매한 지가 한 6, 7년 된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고장 없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편합니다. 이 잔디깎기가 왜 필요하느냐? 이 잔디의 길이를 일정하게 잘라줄 수 있거든요, 얘는. 근데 보통 이제 예초기 같은 게 있어요, 예초기. 여러분들 이제 서울이나 뭐 경기도 뭐 도시 지역의 공원에 가시면 그 예초기로 이제 그 공원에 풀 깎는 분들 보셨죠? 그 예초기는 이제 그 자주 다뤄보신 분이 아니면 그 잔디의 높이를 일정한 길이로 자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깨도 아프고요. 얘는 그냥 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전원주택 생활을 하시거나 잔디깎이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휘발유로 구동하는 자주식 잔디깎이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 옆집, 새로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도 제가 추천해서 이런 모델을 구매를 했어요. 이게 인터넷으로 보면은 옛날에 제가 한 50만 원대 구매했던 것 같은데 지금 가격대 보니까 50에서 80만 원대 좀 튼튼한 걸로.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전원주택 생활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계시면 잔디 관리가 어려워서 이런 식의 파쇄석이라고도 하는데, 자갈, 파쇄석을 까시기도 하죠. 아니면 이제 벽돌로 이제 뭐, 정원을 뭐, 포장을 해버리거나. 근데 또, 이 벽돌보다는 시멘트 포장이나 벽돌로 하면은 여름에 이제 좀 잔디와 같은, 식물에서 나오는 그좀 땅의 기온을 좀 유지해주는 그런 게 없이 콘크리트나 그 시멘트 포장이나 벽돌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그 시멘트 포장이 편리하긴 하나 그좀이 전원주택 생활할 때는 시멘트 포장은 도로 같은 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로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거고, 이제 잔디가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파쇄석. 저희 반려견이 이제 잠에 깨서 푹 쉬고 있어요. 안녕. 그래서 메인 정원은 잔디로.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여러분께서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잔디깎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휘발유로 구동하는 자주식, 그다음 전기선을 연결하는 전기식, 그다음에 사람의 힘으로 끌고 미는 수동식, 그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강추, 휘발유로 구동하는 자주식 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인터넷에 보시면 뭐한 50에서 80만 원대. 저희 정원에 지금 작약이 개화를 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흰색 작약 너무 예뻐서. 지금 6월 첫 주말인데, 지금 이 황금색 달맞이꽃 너무 이쁘게 피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초롱꽃도 너무 예쁘게 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초롱꽃. 여기 초롱꽃들이 너무 예쁘게 펴서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립니다. 그 옆에는 자주달개비꽃. 너무 싱그럽죠? 얘네는 황금달맞이꽃. 황금달맞이들. 금계국, 흰색은 마가렛, 저 뒤에는 우단동자. 꽃도 예쁘게 폈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